꽉 막힌 내 종목 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 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자, 어제 조정받았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AI주의 강세에 이어지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119에서는 매일매일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실전 투자 공략주 전략 꼼꼼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홍프로 전문가님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지난 1월 3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8.9%를 넘어서서 10%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지난 1월 10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 S넷입니다. S넷은 목표가 오늘 도달을 했는데요. 6천원 달성한 이후에 고가 기준으로 무려 수익률 3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오늘 굉장히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어떤 전략 세워볼지 잠시 후에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생방송 채팅창에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프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가 나오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570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선물과 이벤트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홍프로 전문가님의 상승포착 레이더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프로의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선물은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2월 8일 수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 시작 전부터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상반기 실적주 일선 공개라는 주제로 내일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를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입력하시는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시간 동안 홍프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제 어제는 하루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환율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을 해줬고 또 코스닥은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이 말이 아마 대부분 나왔을 건데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맞아요. 오늘도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전에 얘기했듯이 네. 에코프로가 일단 맞아요. 대장주로 나섰는데 사실 오늘 좀 오버스럽긴 합니다. 워낙 떴기 때문에. 근데 AI나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붙긴 하는데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또 2월달 특성상 좀 테마주가 붙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항대도 상당히 많고 또 지금 환율 문제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또 인플레이션 얘기나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고용 지표가 좋아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상 종목별 시장인데 이제 어찌 됐든 시총이 좀 낮은 코스닥 시장을 주로 지금 상승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2월 달은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정해져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이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와 코스피나 코스닥이 똑같은데 네. 상승 출발 후에 외인 기관이 사실 오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매도는 아니었고 개인이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지금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은 매도세가 줄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이 매수가 강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외국인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어찌 보면 오전 시작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무래도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 보이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5% 상승한 2,451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1% 상승한 77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용지표 호조가 아무래도 연준에서 지금 금리 상단을 보는 게 4.5로 봤는데 네. 지금 시카고나 그쪽의 총재들이 얘기 나온 게 5에서 5.25 또 상승 의견을 내보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최근에 또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의해서 하락이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36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시장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단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 얘기 상황은 이제 파월의 향후 이제 스탠스가 중요한데 다음에 0.25를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 상해, 항셍이 혼조 마감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증시 경제활동 재개하고 경기 회복에 관련된 뭐 기대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다.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점이 그 정찰 풍선 관련해서 미국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게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또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는 끝났지만 아직 회복세가 뚜렷한 부분은 지표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PMI나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50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2.5원 상승한 1,255원 30점 끝났는데요. 환율이 조금 지금 미국하고 어떤 연관관계도 있고 향후에 MSCI 편입 얘기 때문에 또 최근에 개방한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환율이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최근에는 한 1,21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단숨에 다시 한번 1,260원 가까이까지는 올라온 상황입니다. 환율의 변동성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총 정리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유튜브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역시나 저희가 유튜브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들 종목 이름과 함께 또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오늘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혼자 또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프로 전문가의 상승포착 레이더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노란톡 첫 번째 입장 방법은 바로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에 대해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35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바로 전문가님의 홍프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인데요.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많이 또 드릴 예정인데 전문가님, 상승포착 레이더 또 어떤 선물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좀 안정적인 종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좀 문제가 되는 자리의 종목은 네. 미리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요일 날은 KG이니시스 보고서를 올려드리고 월요일 날 바로 그냥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 회사도 괜찮고 또 이번에 이제 애플페이 그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마 온라인 무방에서 이번에 공개할 종목은 애플페이가 범용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현대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따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포착 레이더도 받아가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굉장히 또 투자에 도움 되실 수 있겠죠. 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도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오늘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OLED의 최대 이제 악재는 LG 디스플레이 적자인데 뭐 오늘 기사도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과학 기지나 그런 데 기사가 뜬 건데 네. 올해 연내 50% 정도가 이제 애플 쪽 걸 점유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밤의 기사인데 저도 지금 이걸 계속 찾다가 아무래도 이유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자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OLED 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성장세도 있습니다. 근데 IT 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2차 전지를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약간 시장에서 좀 알아준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거의 변동성이 없다가 오늘 장대 항봉이 나왔고
3만 천 원을 기준가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원고 쓰고 난 이후에 더 올라가서 오늘 대략적으로 10.4%까지 올랐는데요. 네. 아무래도 3만 5천 원대 이상 3만 5,500원까지 목표가를 유지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실적 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오늘 좀 당황스러운 거는 DSK나 제이스텍 소형주 그리고 AP 시스템, SFA 전체가 다 OLED가 움직인 거는 조금 바닥에서 한번 반등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중장기 이평이 뚫리지 않은 부분은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서 목표가는 그대로 35,500원을 유지하고 32,000원이 이탈하면 일단은 전략 매도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더 올라서 수익률이 10% 넘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35,000원 유지해 주셨고 손절가 32,000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넷입니다. 자 목표가 6,000원은 이미 예전에 돌파를 했고 오늘 장중에 7,000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지금 묘했던 게 네. 처음에 올랐을 때는 안철수 대표 관련주 그래요? 정치주로 엮였고 네. 최근에 상승은 AI 챗봇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정치주 쪽에서 닉네트, S넷 그리고 뭐 몇 가지 종목들은 예전부터 좀 정치주와 약간 인터넷이나 그런 쪽에 엮이는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그 회사를 가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네. 실적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는 회사고 S넷은 처음에 설명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상은 7,000원 구간이 누가 봐도 저항대입니다. 기존에 고점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찌 보면은 지금 돌파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이라서 이 자리는 지금 7,200원이 넘어가면 7,500원대를 도전하겠지만 7,000원대 이상에서는 차익이 맞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상단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한다면 7,250원 돌파로 7,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6,1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가 21선 근처로 회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6,1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상단 돌파 시에는 7,250원과 7,5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 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점검 들어봤고 또 오늘 방송 막바지에도 새로운 실전 투자 공략주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무료 방송에서는 또 10% 넘는 종목을 하나 얘기해 주셨다고요, 전문가님? 지난주,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공개해 드린 게 하림지주인데 하림지주. 사실 아마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림지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하림지주가 일단 실적은 3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단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앞으로 이제 진행이나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원래는 옛날에 NS홈쇼핑이 소유주였다가 합병이 되면서 하림지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재동이 땅값이 네. 뭐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실적은 점점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나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중장기 투자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향후에도 전망은 좋습니다. 그래서 금일 일단 16%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두는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 애플페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범용적으로 전체적으로 카드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체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뭐 실적주는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사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종목 정도 괜찮은 종목으로 선별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 무료 방송에서 하림지주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최근 2주 동안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놓치신 분들은 또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를 하셔야겠죠. 자,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입력을 하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는 직접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보이고요. 쭉 내려가면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홍프로 전문가님 보이시죠? 지금은 초록색 버튼 방송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때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수익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와 유튜브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햄버거와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30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홍프로 전문가님 덕분에 알게 된 종목인데요. 율촌화학 매수가가 33,2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하시면서 또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율촌화학이 오늘 종가가 44,0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이 꽤 많이 나셨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장중에 10% 넘게 오르면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신고가 행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율촌화학이 사실 옛날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 라면 네. 봉지의 기술. 네. 그러니까 라면 봉지가 과학입니다. 저희는 그냥 먹지만 네. 잘 뜯어보시면 안에 그 알루미늄 박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술을 갖다가 율촌화학이 2차전지 박으로 그 기술로 간 건데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1조 4,700억 정도의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뭐 방송에서는 한번 크게 올랐다가 중간에 이제 한번 또 조정을 주고 엄청나게 오른 건데 지금은 45,000원부터는 이제는 신고가로 간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지금 거의 두 달 이상 사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시총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향후 2차 전지 파우치 관련 이슈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45,000원 넘어가면 47,500원, 5만 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에 지금은 저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 대비 먼저 올랐고 최근에도 흐름이 좋지만 언제든지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5,000원을 재차 돌파하면 47,500원, 5만 원을 최종 목표가로 보시고요. 42,000원이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반 이상 줄이신 다음에 뭐 아직은 정배열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조정 줄 수 있고 연기금 수급은 좋지만 외국인이 중간중간에 매도하고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좀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율촌화학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이제 47,500원, 5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잡아드렸으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42,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달라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0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글로벌 매수가가 34,500원에 비중 30% 보유 중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답답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작년 9월에서 또 11월까지 굉장히 또 급등을 했다가 고점이 48,9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은 오늘 종가가 29,6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시고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번 광풍이 부른 이후에 네.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차트가 좀 올랐을 때 보면 시청자님이 아마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3만 5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평선 배열이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지 않았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단에 거의 만 원 초반권에서 4만 원 후반권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 배열이 60선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옆으로 좀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완만합니다. 미국의 건설회사 쪽을 인수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회사가 건설 관리 업무 쪽을 주관하기 때문에 네옴시티 할 때 아마 호재를 받아서 이제 뭐 종목이 몇 개가 올라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온 건데 지금은 좀 수렴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상단까지 쭉 올렸다가 지금 한번 3만 5천 원 찍은 이후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중간에 3만 2천 원 초반권이 돌파가 되면 만약에 이렇게 뭐 시청자님께서 대응하시기가 힘드시면 저 같으면 매수가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만 5천 원대 올라갔을 때 60선이 내려오고 20선이 반등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야 그 다음에 3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테마가 너무 광풍이 분 이후에 재료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는 괜찮지만 지금 상승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상승했을 때 매수가가 1차 그리고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36,500원을 목표가로 드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직전 저점 자리인 27,000원이 이탈하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32,000원이 돌파하는지 꼭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32,000원 돌파 시에 좀 매수가까지 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36,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당첨되신 두 분께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7번님께는 햄버거 교환권, 그리고 1071번님께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의 선물 상승 포착 레이더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QR코드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또 방송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상승 포착 레이더가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뜨는 20선이 안착되고 대신에 이제 역배열일 때는 제가 네. 조심하시라고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리는데 네. 좀 다른 종목 대비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네. 좀 안정적인데 당일날 급등하는 경우는 제가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회사가 좀 무난하거나 테마가 뭐 있는 경우도 뜨긴 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둘러서 좀 급등하지 않고 좀 어느 20선에 안정되게 안착되는 종목 대신에 좀 저가에 있는 거, 고가에 있는 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되고요.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리포트를 일주일에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을 올려드리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QR코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는 참여코드 3570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유튜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댓글은 버두아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요즘에는 1등을 매우 매일 놓치시다가 오늘 1등을 했다. 웬일이냐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고 2등은 꼼지님께서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헐크님, 그리고 고재관님, 남궁님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상담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대화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의 이제 댓글 상담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첸데디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데드님이 어제 굉장히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상담이 안 되는 것이냐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올리셨냐면 모토닉이고요. 매수가가 8,300원에 비중 10%입니다. 현재 약수익권인데 조금 더 보유해도 될까요? 이쁜 도행님 채택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게 아부인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자, 모토닉 오늘 종가가 8,6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300원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보니까 이제 친환경차 부품 쪽 관련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좀 수익 더 날 수 있게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 LPI라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가스차 그러니까 LPG 관련주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고압하고 저장 시스템 쪽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쪽인데 네. 아무래도 수소차 쪽이 아니고 전기차면 좋겠는데 수소차 쪽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더디긴 한데 최근에 모양은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수렴이 끝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실적 대비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올해 2022년 실적도 성장해서 나왔고요. 수소차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정부에서 확실하게 나와줘야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리상은 지금은 저는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9천 원 이상이 돌파가 되는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주봉을 보시면 지금 거의 2년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보시더라도 이 정도면 지금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단에서 6개월 이상 수렴했고 저가를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바뀌려고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240선이 드디어 안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직전 고점 자리 근처인 8,900원 근처가 돌파가 되면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이 9,5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고 실적은 그래도 좋아졌다. 대신에 뭐 신규 거래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1차 8,800원, 8,900원이 돌파하면 9,500원, 최종 목표가는 만 원 이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사실 원래 제가 분석을 좀 했던 종목이라 내용을 많이 아는데 네. 전기차 쪽에 스택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건 아직 아니고 수소 전기차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화가 되면 또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00원, 9,500원, 10,000원 이렇게 또 가격대 잡아드렸으니까요.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밤 11시에도 여러분들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는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주식 바이브를 주제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실전 투자의 핵심 비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놓치지 마시고 본방 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문자 당첨됐어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종목은 YM텍이고요. 매수가가 21,750원에 비중 25%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YM텍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약간 손실 중이시고요. 최근에 전기차 쪽에 부품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보유는 해도 되는데 네. 매출 대비 사실 시총이 너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문제는 이 회사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2,000억대인데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찌 보면은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높은 구조의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프리미엄을 받은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하락을 했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손을 붙잡는다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실상 어떤 계약이 크게 나오지 않는 한은 시총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 프리미엄을 받았고요. 소형주에 속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만 1,500원대 라인이 돌파가 돼야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위치로 보면 오늘 2차 전지 올랐는데도 이 종목 별로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에서 좀 밀려나고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에 좀 이슈가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급등한다면 지금 상단가인 23,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하단에 1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흑자 회사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형 성장이 시가총액에 다 포함이 돼 있고 현재는 아직은 이 회사가 뭐 매출액이 1,000억이 돌파하고 뭐 하는 거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지 않고 계약한다는 얘기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가 부양되는 부분이 아닌 게 지금 옆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치면서 신규 상장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YM택 일단 또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요. 또 이제 종목 자체는 안정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3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크래프톤이네요. 매수가가 18만 2천 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크래프톤 오늘 종가는 18만 600원입니다. 승우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하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이제 1월 5일에 16만 원을 찍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종목은 움직임이 좀 답답한 종목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까요? 사실 연말에 리서치를 네. 분석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하도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분석해놨는데 이제 PC하고 모바일 콘솔 게임 쪽인데 이 종목이 문제가 뭐냐면 네. 저희가 아는 배틀그라운드 그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신작이 히트치는 게 없고 사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사들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신작이 뭔가 나와서 향후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성장되거나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 얘기하는 만큼 기대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저가 있고요. 그리고 웹툰하고 영화 미디어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려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본사업이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해 보이는데 주가를 잠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뭐 58만 원은 윗골이니까 대략적으로 50만 원이 무너지고 현재 거의 저가 16만 원 이후에 18만 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단 차트 위치로 보시더라도 역배열에서 이제 반등 구조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이 실적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신게임이 나와서 어떤 시그널을 주고 뭐 중국 판호 이슈는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 사실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 종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9만 원이 돌파하면 20만 원을 보시고요. 잠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역배열로 본다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120선 구조인 최종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 17만 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작 게임이 나와서 뭐 베타 서비스가 100만이 넘었다 그런 게 나와야 한 번씩 강하게 오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9만 원 돌파 시 20만 원까지 좀 확인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일단 또 신작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는 부분 내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분께도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6번님께는 햄버거 교환권, 9367번님께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한 달 내로 상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방송 봐주신 시청자분들 이제 홍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을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상승부작 레이더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 큰손 매집주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기간 지나간 거 중에는 SNU 같은 경우가 뭐 네. 고점 가고 뭐 될 수 있으면 시장에 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상승 기조에 있는 걸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뭐 안 움직일 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인가 제가 드렸던 SNU는 좀 나중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뭐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좀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뭐 5%를 1차 목표가로 하고 최종 목표가는 제가 고가를 찍어서 따로 제시해 드리니까 뭐 시장 그리고 현재 동향이나 그리고 오전장 시황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슈가 있는 종목,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정보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시장에 대한 분석도 또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유튜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나 중국집 한다님의 댓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매수가가 2,160원에 비중 60%이시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그냥 정리해야 할까요? 아, 요즘 또 손님도 없어서 힘드시다라는 또 내용까지 함께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좀 상담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한전선 오늘 종가가 1,564원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또 이슈와 함께 뜨거웠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거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1,564원에 마감을 해서 이제 좀 매수가랑 차이가 굉장히 또 있으십니다. 전문가님 비중도 좀 크신데 손절을 고민하고 계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대한전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워낙 유명했던 회사인데 네. 지금은 작년에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어찌 보면은 테마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올랐던 건데 문제는 회사의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초고압 케이블이나 그쪽에서 국내 아마 지금 LS 빼놓고는 거의 2등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호반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호반 산업에서 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유보율을 보면 계속 NA라고 나옵니다. 없단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인수하고서 회사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좀 뭔가 좀 바꿔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하나 예전의 기억으로 보면 대한전선이 되게 좋은 회사지만 지금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도 많고 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1,700원이 올라오면 목표가는 2,000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 구조나 그런 부분은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단에 1,400원대 이하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1,500원이 이탈하면 재차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렴이 돼야 되고 좀 더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가격대 상단과 하단 잡아드렸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오늘도 주식에 대한 공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주식 바이브를 주제로 실전 투자의 핵심 비법과 성공 비결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실전 투자 공략주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또 오늘 또 급등했던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목표가 달성했던 에스넷까지 오늘 리뷰를 또 확인해 봤는데 그럼 오늘의 또 확인해 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오늘 종목은 네. 일단 DDR5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DDR5 얘기하면 아비코전자나 다른 거 생각하실 텐데 오늘 종목은 DNF입니다. DNF는 미세 패턴 구현을 패터닝용 회색막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색막, 유전막, 절연막이라고 해서 어떤 막을 형성하는 그런 유의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사실 지금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은 반도체 전자재료가 69.3% 그리고 광통신 소자가 지금 30%대 돼서 향후에 좀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가 있고요. 디램이나 반도체 미세 회로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트랜지스터를 좀 작게 만들고 그 안에 작은 면적이 여러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 기술이 필요하고요. DDR5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수렴 기간 자체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오늘 소폭 올라서 16,440원인데요. 여러분께서 15,900원까지는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단기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상은 11선 구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 공략가를 그렇게 정했고요. 1차로 17,900원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께서 목표가로 보시고 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목표가를 17,900원 기존에 하락했던 상단 자리로 잡았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14,500원이 이탈하면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올해도 아마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형주라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조정 시기에 잘 보셔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실전 투자 공략주는 DDR5 관련주 DNF였습니다. 자, 오늘 종가 16,440원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종가 좀 이하에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7,9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상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도원 씨가 알 것 같습니다. 뭐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네. 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걱정되는 게 저번에 약간 오랜만에 매파적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과 지금 제가 장 마감 후에 들어온 거는 또 모기지는 안정적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솔직히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돈을 전 세계가 같이 푼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네. 뭐 고용 지표가 좋은 건 사실 나쁜 이유가 아닌데 문제는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높으면 뭔가 지금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서 그런데 네.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얘기가 나올지 오늘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노란통에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그런 종목들을 좀 분할해서 보시고요. 보시게 되면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다른 종목 대비 PER이 낮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노란통에서 진짜 귀엽게 해드렸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시그널을 보더라도 그럴 것 같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반등 구간은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저항대로 가까워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내일 파월 의장 얘기 나온 다음에 시장 방향성을 좀 보시고 또 하나 환율이 좀 네. 갑자기 지금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